12번부터 70번까지 있는데. 열매 찾은 거예요? 예. 자, 이것도 맞아. 미스터 우가? 응. 이게 뭐냐고요? 끝내는 거예요. 그것은 불가능하다. 불가능하다. 맞아, 맞아. 그리고 나서, 점수사기에, 점수사기 대명사는 목적도 좋을 수 있고, 그때 대충 명사 오는 거잖아요. 그럼 얘도 올 수 있고, 얘도 올 수 있단 말이죠. 예, 그것도. 네, 근데 이제, 이제 앞에, 여기 그 재기대명사들 있잖아요. 네. 얘네들은 땡땡 셀프나 목주면 셀프즈로 끝나는 애들이 있지만, 네. 얘네들이 문장 안에서 올 수 있는 자료는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얘가 이제 올 수 있는 자리를 좀 정리해드리면, 여기다가 정리할게요. 재기대명사니까. 얘네들은 주어, 첫 번째 자리는 주어, 그 다음에 동사 사이에 올 수 있어요. 완전한 문장, 그리고 위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애예요. 대신 주어, 자기 자신이 뭐뭐한다, 뭐뭐했다, 뭐할 거다 이런 것처럼 단순히 강조하기 위해서 쓸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고, 두 번째로는 주어, 동사,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죠. 네. 대신 재기대명사가 이렇게 또 오는 경우에는 주어하고 같을 때. 주어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? 그 자신을, 그녀 자신을.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뭐 나는 나를 사랑해 뭐 이런 예문이 있다고 했을 때 I love myself 이렇게 가는 거죠. 나하고 나 자신은 같은 존재.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. 세 번째로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오고 전치사 뒷자리에 올 수 있어요. 이 경우에도 당연히 주어하고 같을 때 얘가 올 수 있어요. 전치사가 뭐 폴도 있고 바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또 일례적인 바이 하나 정도 기억하셔도 괜찮아요. 바이 원셀프 한 덩어리로 누구 누구 스스로 주어 자리에 있는 이제 성이 있겠죠. 수하고 남자 여자 단순 복수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여기 집어넣으시면 돼요. 얘 뜻을 스스로 만들어서 해석하시면 돼요. 여기 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물론 들어갈 수도 있죠. 어떤 이제 내용에 따라서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들어가야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허라고 하는 걸 받아서 넣으려면 최소한 대상이 다른 누군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여기에서 해석을 했을 때이 전치사의 미스 우라고 하는 이게 주어잖아요. 의미상의 주어니까 얘도 주어가 되는 거죠. 또이 사람이 이거 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스스로 이런 말을 대어야 한단 말이에요. 아이 뒤에 나오는 재기대명사로. 근데 이거는 어쨌든 여자니까 컬셀프가 들어가야 하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으면 안 돼요. 그냥 같은 경우에는 얘가 꼭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. 그니까 뭐 누구에 의해서 뭐뭐 시켜졌다 뭐 이런 개념처럼 수동태라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는데 사람 대표 받을 수 있는 건 한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문장 안에서는. 네. 그래서 이렇게 재기대명사가 꼭 들어가줘야 하는 거예요. 재기대명사 문제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. 점수다 뒤에 보는 거 실제 문제 푸실 때는 조금 더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게 사람들이 여러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때는 이제 해서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얘가 그녀에 의해서 누군 다른 나 다른 사람 아니면 그냥 스스로 뭐 이렇게 해서 주어와 같은지 확인을 하셔야겠죠. 아직은 여기 들어가야 하는 이유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죠? 이것도 그럼 이제 해석을 좀 해보셔야죠. 이 직원들이 결정했습니다. 뭐 이거를 하고 마찬가지 그렇죠. 여기에 얘가 들어가려면 이거 목적격이니까 목적어 자리여야 했잖아요. 지금 이렇게 전치사의 명사가 아니고 단순히 얘만 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꼭 들어가줘야 하고 왜 얘가 그냥 들어갈 수 있냐면 여기에서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. 얘는 사실 없어도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없더라도 이미 끝났죠. 그렇죠. 그래서 얘가 들어가더라도 문장 형식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기대명사 들어갈 수 있고 의미상으로도 그 스스로 라는 의미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전치사가 아니면 네 그래서 명사가 아니고 얘는 부사처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. 얘는 문장 안에서 없으면 큰일 나는 존재인데 얘는 이 댐셀브즈라고 재기대명사 없어도 괜찮은 존재인 거예요. 그래서 재기대명사가 들어갔었어요. 그럼 우리가 대열하고 댐의 차이는? 대열은 격이 다르잖아요.